안녕하세요. K-POP 휴크입니다. 방탄소년단 RM, 슈가, J-Hope이 빌보드에서 한국인 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세웠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5일 발표된 빌보드에서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 콜라보곡 마이 유니버스가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세비지 러브, 라이프 고즈원, 버터, 퍼미션 투 댄스에 이어서 총 6개의 빌보드 핫100 1위 곡을 보유하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이 유니버스가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오른 것과 함께 RM, 슈가, 제이홉이 한국인 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빌보드에서 세웠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방탄소년단 RM은 라이브 버전과 버터에 이어서 마이 유니버스까지 총 3곡의 빌보드 핫100 1위 곡의 작사 및 작곡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슈가와 제이홉도 세비지 러브와 라이프 고전에 이어서 마이 유니버스까지 총 3곡의 빌보드 핫100 1위 곡의 작사 및 작곡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RM과 슈가 제이홉은 한국인으로는 사상 최초로 총 3곡의 빌보드 핫100 1위 곡의 작사 및 작곡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방탄소년단 RM과 슈가 제이홉은 최근 3년 동안 최다 저작권 사용료를 기록한 작사 및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전 세계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RM과 슈가 제이홉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